메사시티로 갈 준비가 다 됐다고? 미국엔 꽤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다. 다음 타겟은 악명 높은 머그샷. 다섯 악당 중 인정머리 없는 근육맨. 머릿속에 모자란 뇌를 근육으로 대신 채워놓은 친구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육 부진으로 자란 그는 동네에서 왕따였던 모양이야. 유일한 낙이라고 하면 고작 영화를 보는 게 전부였지. 거기서 그는 갱스터 영화를 보게 됐고 순간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됐지. 그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꿈을 계속 꾸면서 남은 젊음을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투자했어. 충분히 땀을 흘린 결과 꿈을 이뤄냈지. 드디어 마을에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제일 강한 근육체 깡패가 됐어. 그 후로는 절대 누구한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대. 메사시티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그 번안 미국 신흥도시에 가볼 수 있겠는데? 마슬라이, 메사시티는 시끌벅적하고 붐빌거라고 했잖아. 이건 완전히 유령 도시야. 뭔 일이지? 다들 어디 갔어? 아, 잘은 모르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돌아가는 게 어떨까? 모든 재미를 놓치시게? 게다가 랠리 비법서 섹션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보고 싶어. 닌자 스파이어 점프 말이야? 그래, 부탁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줘. 협소 지역 안전 착지 시도시 경쾌 도약하되 원형 도안 자극 장치 가압 필요. 좁은 지역에 착지하려면 점프해서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란 말이지? 대충 그런 뜻이지. 저 반짝이는 불빛은 뭐지? 최첨단 보안 장비야. 전자 플로우 센서라고. 밟으면 저승길이지. 잘 만들었군. 반짝이고 있을 땐 밟아도 좋지만
센서가 반대쪽으로 전환하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머그샷은 요란하게도 자기가 있는 곳에 선전하네. 여기 어딘가 있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지? 메사시티는 꽤 큰 도시야. 그 녀석은 불독이니까 커다란 소화전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 아주 대단한 논리네, 슬라이. 그럼 이제 빌딩 지하로 침입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걱정 마. 무슨 방법이 있겠지.
장사 준비 때문에 모두를 도시 밖으로 내몰았는데 오히려 그게 이 장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말이지, 이제부터 내 카지노에 애써 돈 잃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그런데 말이야, 내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이 괜히 냄새를 맡고 어슬렁거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두 방문객 관리를 잘하라고. 알아들었냐? 가드들을 조심하라고. 기관총으로 사냥감을 쫓는 머그샷의 개떼들이란 말이야.
Thank you.
나머지 힌트가 없이는 이 금고를 열 수 없어. 이런 나머지 힌트가 없이는 이 금고를 열 수 없어. 라이, 이 큰 룰렛 바퀴는 너무 빨리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점프하기 힘들겠어. 초록색 섹션에 내리려면
다른 방향으로 점프해야 될 것 같은데? 뭐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간단하게 뭐 좀 먹을까 해서 여기 핫도그 스탠드로 왔는데 갱스터 개들이 나한테 4개 경주를 걸어왔어. 이기면 열쇠를 얻을 수 있나? 그래, 세 바퀴를 먼저 돌면 열쇠 하나 준대. 그럼 너한테 맡길게. 밴을 몰 때는 왼쪽 스틱을 사용해. 그리고 니트로 파워업을 얻으면 사각 버튼을 눌러서 가속해. 부탁한다. 오케이. 양쪽에서 나를 들이받는데 다시 들어가서 너도 맞받아 쳐. 우리는 그 열쇠가 필요해.
양쪽에서 나를 들이받는데. 다시 들어가서 너도 맞받아 쳐. 우리는 그 열쇠가 필요해. 저 강아지들이 양쪽에서 나를 들이받는데. 다시 들어가서 너도 맞받아 쳐. 우리는 그 열쇠가 필요해.
거래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 이 열쇠를 향해서 말이야. 그래, 난 뭘 하면 되지? 그 블래스팅 스테이션으로 머리를 어머 사격해줘. 좋아. 왼쪽 스틱을 사용해서 조준하고 사각 버튼을 눌러서 발사해. 최선을 다할게. 이제 움직여야지. 오노. 오노. 잘 쏘는데. 나 들어간다. 오노. 빙고. 오노. 으이. 이제 절반이야. 오호. 아싸. 어이, 왔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못생긴 얼굴 좀 봐. 보고 있어. 정말 아주 훌륭하다고. 어? 내 엑스레이 감지 장치에 따르면 머그샷의 옥상으로 가는 비밀 엘리베이터가 저 큰 머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이 잠긴 벽 뒤에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꺼내는 네버가 있어. 그렇지만 벽을 열기 위해선 모두 7개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오케이. 꽤나 지저분하군. 내 로케이트에 따르면 열쇠가 머그샷의 펜트하우스 근처 어딘가에 있는 보석함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게 유일한 길이야.